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일환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만 3조 원이 넘는 수도권 대표 스마트 시티 사업인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정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속사정인지 김정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수택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벨트 부지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이곳에 2027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2일 마감된 사업자 공모에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이 1위로 평가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구리도시공사는 지난달 말 GS건설의 우협 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고 평가 2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대신 선정했습니다. 입찰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모지침에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를 2개사 이하로 제한했는데 3개사라는 게 구리도시공사의 주장입니다. 반면 GS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측으로부터 작년 12월 31일 기준 10평을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합니다. 2019년 시공능력평가 당시에는 SK건설이 11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당사는 사업 채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 1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정일입니다.